불량 부품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원전 안전성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맞춤형 TF인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고리, 월성 등 원전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7명과 수사관 12명을 배치했습니다. 수사단은 우선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발한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납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수사단은 한수원 고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부품 납품 비리와 금품 수수, 인사 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. 이를 위해 수사단은 원전과 관련한 비리 신고 전화와 이메일 계정도 개설하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